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이는 설 명절에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도 발견조차 되지 않았던 노인들이 최근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인 노인 고독사를 막으려는 노력들은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고 사회 안전망에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어려운 어두컴컴한 아파트 복도. 재건축이 예정된 폐허 같은 아파트엔 쓰레기와 소주병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혼자 살던 64살 김모 씨는 숨진 지 열흘이 지나 반려견에게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들과도 왕래가 많지 않았던 김 씨의 죽음은 설 연휴 뒤 수도 동파를 확인하러 온 주민에게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술을 좀 짜그맣게 먹소. 밥이나 먹고 술만 먹으면 살가니. 맨 저녁에만 쪼그란 것을 술만 그냥 난 것을 몇 병을 먹어야 가다 않고. 설 연휴 기간 66살 김모 할머니 역시 혼자 살던 집 화장실에서 숨진 지 한 달이 지나 백골 상태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습니다. 유일하게 곁을 지킨 반려견도 김 씨의 발치에서 굶어 죽은 채였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무조건 누가 말도 안 해요. 걔만 보듬고 돌아다녀요. 언제 죽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보고 여기 돌아다니다가 하도 안 나타난 게 한번 놓고 했던 것 같아요. 광주 지역의 독거 노인은 4만 6천 명. 이 가운데 2만 2천여 명이 관리 대상으로 구분되지만 현실은 17%인 8천 명만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독사는 50대로까지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지만 65세가 안 됐다고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거기에 범위 안 들고 그래서 일반이라고 해서 이제 좀 이러다 보니 최근 광주 전남에서는 무용고 고독사가 꾸준히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지난 4년간 노인의 경우 80%까지 고독사가 늘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